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병원과 약국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취득세로 인해 다주택자분들 주택에서 상가로 많이 이동하시는데 그런 물건 찾으시는 분들 오늘 물건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약 20년 전에 시장 통로였습니다. 바로 옆 판자촌이 많았는데 그런 건물들이 다 철거가 되고 시장 통로였던 자리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 현재 2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동대구 시장은 약 12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건물 바로 앞에는 아파트 세대수만 312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접거리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고 기존에도 좋았던 상권이 매우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내 땅의 용도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높아서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옆으로는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강남약국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건물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 어떠십니까? 임차 구성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임차 구성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건물이고요. 1층은 약국 그리고 김밥집, 2층은 이제 소아청소년과 병원 입점되어 있고요. 3, 4층은 이제 치과로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상가라고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에 도로는 2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이제 같이 합치면 20m가 아마 넘을 걸로 보여지고요.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아마 학과라든지 이제 소아과 그리고 약국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 이제 먹고 왔는데요. 장사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이제 동대구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세대가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바로 건너편을 보시면은 건너편에도 이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빼곡하게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가 건물 매매가 빠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차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은 주차장 출입구가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도구함도 되어 있고 지금 한창 이제 장사를 하고 지금 병원 진료 보는 시간이라서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내 안쪽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공구상 이렇게 세대가, 주차장 세대가 이제 될 수 있도록 주차선이 이제 꺼져 있습니다. 공구상은 이제 세대인데 보시는 것처럼 요 4대 될 수 있고 요 뒷공간에도 한 대 충분히 이제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에는 제가 이제 판자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보시면은 이제 뒤쪽에 판잣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되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 빼곡하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 281제곱미터, 9단위로 85평, 건물 면적 322.53제곱미터, 9단위로 128평, 사용 승인 2016년 4월 21일이고요. 매매 금액 39억, 융자 4억 7천, 인수가 32억 2천만원, 보증금 2억 1천만원, 월 수입 1,090만원, 은행이자 14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94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가가 많아서 부담이 된다는 분 물론 계실 겁니다. 오늘 물건은 주택이 아닌 통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많이 될 걸로 보이지고요. 약 20억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인수금액이 16억 9천으로 부담이 적어진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 승인이 2016년입니다. 이제 5년 된 건물로 아직 신축이고요. 신축이라서 매입 후 하자 보수 비용도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의 위치는 아파트가 주변으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병원이 계속해서 임차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물 상세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